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근육을 키우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헤드가 돌아가고 던지고 엄청나게 가볍고 항상 일정하게 재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데 제 구독자님들만 정말로 잘 치길 바랍니다 연습 무조건 하세요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림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아, 저번 레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레슨이었죠. 세상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레슨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레슨을 꾸준히 연습을 했다면 무조건 되는 레슨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어려운 레슨이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습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면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놨죠? 잡았죠? 손이 뒤로 갔어요. 여기서 살짝 대는 거예요. 됐다가 여기서 놓으면서 싹 가요. 놨을 때싹 갔을 때 놓으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나가려고 그러잖아. 보세요. 헤드가 이렇게 나가려고. 헤드가 나가려고 하는데 딱 잡죠? 얘가 딱 걸리는 거야. 딱 걸려. 이랬을 때 올바른 그립을 잡으면 어디가 걸리냐면 여기가 걸리지. 여기가 왜? 사람은 이렇게 접을 수가 없고 손목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가 한계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딱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를 왼손 여기 나를 요거 살짝 접어보세요. 가까이서 보여주자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이쪽으로 쭉 와요. 왔을 때 이게 나가려고 요이 손목의 가동 범위는 여기까지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보여줄게요. 여기까지 뿐이 안 되는 거야. 이 손목의 가동 범위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일자. 정면에서 보세요.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모르겠다 그러면 정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손등을 앞에 놓고 이 느낌이에요. 반대로 옆에 을때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받으시려면 클럽을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근력을 키우고 느낌을 잡아야죠. 이렇게. 그랬을 때 팔이 이렇게 나가지 않게 딱 잡고 팔을 완전히 굴려서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다가 잡았다가 그럼 제자리에서 손목만 커킹하고 힌징하는 연습도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영어 비밀이에요 이 레슨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레슨입니다 이 연습하면 못칠 뭐 수가 없어요 다 퍼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겠어요 저 믿고 연습하면 되잖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해주고 더 좋으면 뭐해 친구 동생, 와이프, 여자친구, 혼자만 알고 싶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같이 잘 쳐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꼭 저한테는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와, 이 채널은 혼자만 알고 싶다. 어? 남들은 알면 안 되는데, 다 같이 잘 쳐요. 좀한 명씩 데리고 와서 구독 좀 시키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놨어요, 잡았어요, 놨어요. 그러면 이 헤드 무게로, 탕, 탕, 이런 느낌이야. 탕, 이 느낌. 상 이렇게 헤드는 아직 다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팔뚝이 안 돌아가니까 여기를 풀면서 이 팔뚝이 싹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팔뚝을 굴려. 넷. 그래서 헤드가 닿기 쪽으로 가는 느낌. 집에서 요 느낌 진짜 일씀 많이 하세요. 이게 챕터 1. 요 부분이 헤드 무게 때문에도 그러고 빈손으로 해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느끼고 여기가 땡길 거예요. 일단 빈손으로 하고 그립 잡고 이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 연습이 되고 여기 느꼈다. 기억 만드세요. 기억, 기억을 만들었을 때이 겨드랑이는 처음에 떼어놓고 할 겁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에 붙여서 할 거고요. 자, 기억을 만들고 여기서 보면. 손바닥은 띄어 있는 상태고, 엄지손가락은 띄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자, 뒤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서 팔이 뒤로 안올 겁니다. 여기서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손목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올라간 거야. 어깨 높이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잡았어요. 놔요. 잡았어요. 놔요. 잡았어요. 놔요. 다 봤어요. 나요. 조금 힘들다 그러면 팔을 조금 내리셔도 됩니다. 한요 정도? 요 정도만 하셔도 돼. 요 정도에서 팔을 딱 대세요. 자, 저처럼 저좀건망지지만 오른쪽에 손좀 댈게요. 어때요? 어 약간 이 이런 느낌 아니야? 약간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인가? 이렇게 땅 이렇게 이런 춤 있지 않았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저는 춤은 못 춰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제자리에서 이 손목의 가동성이 좋아지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 지금 느낌이다. 이 연습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놓고 놨죠? 그러면 놨어요? 그럼 여기를 내가 푸는 느낌을 알아야 돼. 풀어. 그럼 지가 알아서 올라와요. 자, 손목, 손목, 이렇게. 이런 느낌 풀면 알아서 해야 돼요 원심력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했을 때는 두 손으로 가야지 두 손으로 다 갔을 때는 겨드랑이가 붙어있고 오른팔이 이렇게 돼있는 상태 놔요 잡아요 살짝 대는 거 잡는다는 표현도 다. 대는 거예요 오른손 대요 여기서 그 전에는 이렇게 했죠 뒤로 왔다가 놓고 이거 했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오른손 약간 돌아가려도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이렇게 일자 일자 일자로 놓고 살짝 잡고 일자로 일자로 왜이 동작을 하셔야 되냐면 일자로 되셔야지만 내 몸이 앞으로 돌지 않습니다. 몸의 임팩트 포지션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일자 일자 두 손으로 일자로 가면 제 오른쪽 어깨 보세요. 오른쪽 어깨. 어때요? 이렇게 대야 팔이 이렇게 가야 내 몸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 나죠. 근데 일자로 되지 않고 이걸 돌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보여 줄게요. 엎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시고 여기서 놓고 놓고 풀어 주면 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는 또 근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제가 스윙 트레이너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스윙 트레이너 갖고 연습하면 금방 좋아져요. 스윙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제 골프 레슨에 특화된 스윙 기구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달려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하면 좀 무게감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갔을 때도 우리가 그냥 빈봉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무게를 하고 하면 근력이 조금 더 빠르게 생성될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 보세요. 이런 느낌. 두 손을 잡아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올바르게 탁 된다면 알아서 수직으로 되면서 떨어지고. 하나 둘. 셋, 넷, 풀어주고. 땅.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을 친다고 해도, 스윙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을 칠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주고. 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와서 풀리면서, 이 로테이션 되는 동작. 나도 모르게 와서, 요렇게 펴지는 느낌인데, 여기서 엄지 띄고, 아랫부분을 띄면, 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작, 왼손이 들어서 아랫 부분이 와서 와서 이런 느낌으로 갈 건데 이런 느낌에서 와서 풀어주면서 올라가면 다시 올라오는 동작 공을 실질적으로 치면서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너 갖고 연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목적은 이거를 실제 스윙에서 이렇게 게난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어려워지는 거고 어떠한 한 동작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평소에 이쪽에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 놓고 나도 모르게 풀어 버렸더니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들어서 이런 느낌 똑같잖아. 그럼 어깨도 안 나가고. 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깨가 나가지 않고 이런 임팩트 포지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둘 놓고 셋 뒤로 가지 않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렇게 연습하는 게 좋아요 정면에서 보면 헤드가 완전히 뒤집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내 최대 한계치에 뻗는 동작과 함께 풀어주게 된다면 요런 느낌이 나오지 나는 얘를 다 풀었기 때문에 헤드는 알아서 돌아갈 거고 내 필링은 이렇게 치고 있고도 막혀 있지만 풀어주면 알아서 올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 최대의 아크와 최대의 헤드를 뿌릴 수가 있고 상체는 뒤에 남기면서 헤드의 원심력에 해서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연습하잖아요 손이 너무 가벼워지고 헤드가 알아서 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팩트는요 공이 쩍 달라붙는 그 느낌보다 공을 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한것 같은데 공이 똑바로 멀리 가는 게 최상위 임팩트입니다 찹쌀턱처럼딱 붙었어요. 음, 그거보다 더 천상계. 빵. 어? 공기를 친것 같은데? 공기를 친것 같은데 공은 그냥 똑바로 멀리 가고 훨씬 더 정확성과 임팩트가 좋아집니다. 이거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근육을 키우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헤드가 돌아가고 던지고. 엄청나게 가볍고 항상 일정하게 칠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데서 제 구독자님들만 정말로 잘 치길 바랍니다 그냥 빈손으로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스윙트레이너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연습하시고 환호의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다음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박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을 완전히 굴려 서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반대쪽으로이렇게 가는 거. 예 요렇게. 이렇게이렇게놨다가 잡았다가 일단 빈손으로 하고, 그리잡고 이렇게 연습하고 기억 만그세요 기억 자 보세요 잡았어요 놔요 잡았어요 놔요 잡았어요. 놔요. 잡았어요. 놔요. 하나, 둘, 셋, 넷, 풀어. 펀치가 올라와요. 손목, 손목 이렇게 이런 느낌. 풀면 아래서 헤드에 원칭이 때문에 올라옵니다.